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의 서재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독자하고 직접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문학관 측에 얘기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셔서 저하고 마주할 수 있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촌철의 시, 촌철살인의 시편에 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촌철살인의 시, 촌철살인이라는 말은 아시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촌철이라는 것은 짧은, 아니 작은 쇳조각, 쇠붙이를 얘기하는데 그런 작은 쇠붙이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촌철살인. 그러니까 장검이나 그런 창이나 긴 칼이 아니더라도 아주 짧은 단검, 비수 이런 걸로도 충분히 살인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본래 말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걸 비유적으로 사용해서 아주 짧은 말로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굴복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촌철살인의 시라고 촌철살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비교적 짧은 시편들로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설마 죽이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면은 공감을 표해 주시면은 아마 우리가 독자 작가와의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인의 시라고 하지만은 실제는 죽었다 깨어나게 하는 시, 활인의 시입니다. 촌철 활인의 시, 사람을 살리는 시. 지금까지 낡은 통념에 사로잡힌 우리 어떤 의식을 죽이고 새롭게 하는, 일신시키는, 각성시키는 그런 시들을 촌철 살인의 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결국 촌철의 시는 활인의 시다. 사람을 살리는 시, 각성하게 하는 시, 깨우치게 하는 시, 새롭게 눈뜨게 하는 시,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한 번은 이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한 번은. 한번 아시죠? 한 번. 한 번은. 자, 하나. 이 꽃을 주제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가 송이송이 꽃을 떨어뜨려 그늘지던 제 밑을 환하게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나무가 꽃을 피울 때는 아주 화려합니다. 꽃 자체도 화려하고 나무 자체도 탐스럽고 아름답죠. 그러나 그 나무 밑에는 그늘이집니다. 사람 사는 세상도 누군가 잘 나가고 누군가 화려하고 누군가 영광과 부귀를 누리면 그 사람 그 영광과 부귀 아래 그늘지는 세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그늘 속에 든 사람은 비록 꽃그늘이라 할지라도 햇빛을 차단당하는 그런 불리함을 맞게 되죠. 그런데 그 꽃이 침울해서 송이송이
꽃을 떨어뜨림으로 해서 걸리던 제 밑을 환하게 한다. 한 번은. 네. 그, 이게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들어있죠. 네. 우리가 아무리 영화를 누리고 하더라도 늘 나 때문에 그늘지는 어떤 대상이 없는지, 주변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에는 꽃을 영원히 피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한 번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줘서 그 밑을 환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의미로 쓴 시인데, 촌철의 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울리는 것 같네요. 네. 그 다음 인생이라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 이 작품도 꽃에 관한 시인데요. 떨어져 누운 꽃송이를 보고 그제야 나무 위를 쳐다보네. 감이 옵니까? 이게 왜 인생하고 관련이 될까요? 우리가 꽃 필 때는, 꽃이 피어 있을 때는 나무 위를 쳐다볼 줄, 쳐다보는 건 잊고 있다가, 그러니 결국은 하늘은 쳐다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늘 현실과 관계된 땅바닥만 쳐다봤어요. 늘 바닥만 보고 살다가 밑에 떨어진 꽃송이를 보고 어머 꽃이 피었다 졌구나. 그제서 나무 위를 쳐다본다는 거죠. 예, 이런 게 바로 인생 사람살이가 아닌가. 그런 내용을 담은 시죠.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지나고 나서 후회하게 된. 꽃이 아름답게 피었을 때는 바라볼도 모르다가 지고 나서 피로도 쳐다보는 거예요. 나무 위를. 이미 나무 위에는 꽃이 없죠. 지고 없어. 그게 바로 인생이다. 네, 상당히 깊이가 있는 그런 철학을 담은 그런 촌철의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의 장미. 이게 최근에 쓴 시예요. 작년에 쓴 완성한 시예요. 한 근 1년에 걸쳐서 완성을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제가 이제 무게 있게 생각하는 시입니다. 12월에도 장미가 피었는 거 보셨어요? 네. 가을 장미가 11월 쯤에 피서 12월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12월에도 아주 작지만은 꽃, 봉오리가 맺고 꽃이 피어요. 12월이 장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미는 몸속 피로 꽃을 피웁니다. 엄동 혹한에 핀 저 금붉은 장미송. 더 뽑을 피가 없자 제 심장을 뽑아 마지막 꽃으로 피워냈다. 섬뜩해요. 장미는 여러분들 우리 장미 많이 보잖아요. 더블장미도 보고 줄장미도 보고 뭐 아주 장미가 5월의 장미 굉장히 많이 피고 아름답게 피는데 그 붉은 장미는 몸속에 있는 피로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인식이 다르죠. 그냥 향기로운 장미 꽃이 아니라 장미는 꽃 한 장미 피워도 몸속에 있는 피로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미송이가 그처럼 붉고 향기도 진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시인의 시가 태도와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작가의 작품을 어떻게 쓰느냐, 창작 태도와 예술가의 작품을,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어떻게 탄생시키느냐와 연관되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은, 진정한 진짜 시인은, 진짜 작가는 자기 몸속에, 자기 심장에 피로 시를 써야 돼요. 심장에 피를 펜에 찍어서 작품을 써야 된다. 이게 작가의 자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 굉장히 엄중한 그런 자아를 요구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엄동 혹한에 핀 저 검붉은 잠송에, 예, 겨울에 피는 잠이는 검붉어요. 검고도 붙습니다. 검붉은 장미송이. 이 장미는 자기 몸속에 더 뽑을 피가 없죠. 12월의 장미는 제 심장을 뽑아. 마침내 심장 속에 남아있는 피가 없어요. 제 심장을 뽑아 마지막 꽃송이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12월의 장미. 어떠세요? 굉장하지 않나요? 예. 이 놀라운 어떤 그런 발상이고, 놀라운 인식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는 자기 심장을 뽑아서 자기 마지막 작품을 생산해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시를 쓰고 또는 예술가로서의 삶을 사시려면 그런 자세, 그런 각오로 창작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자세로 작품을 쓰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동백꽃이라는 천철의 시를 보겠습니다. 부제가 절명시로 붙어있죠. 절명시. 절명시가 무슨 뜻이죠? 절명시.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남기는 시를 절명시라고 합니다. 죽을 때 남기는 시. 보통 시하고는 다르겠죠. 예, 절명시. 무명한 절명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절명시들을 찾아 읽어보시면은 아마, 마지막에 얼마나 시인이 자기 정말 심장을 뽑아서 토로하는 그런 절규 같은 시를 접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는 동백꽃의 절명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참수된 붉은 꽃들이 무가지채 댕긍댕긍 떨어진다. 송이송이 절창이다. 네. 절창이라고 했어요. 송이송이 절창이다. 왜? 동백꽃은 꽃이 질 때 꽃잎으로 지나요? 송이 지나요? 예, 꽃송이 꽃입니다. 벚꽃은 꽃잎으로 떨어져서 꽃잎이 휘날리죠. 그러나 동백꽃은 송이 져요. 마치 동백꽃이 붉죠. 댕금 칼로 참수한 것처럼, 목을 쳐서 목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집니다. 그래서 참수된 붉은 꽃들이 무가지채 댕금댕금 떨어진다. 동백꽃이 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수된 동백꽃, 붉은 꽃. 그러고 보니 땅에 떨어진 그 동백꽃이 송이송이, 한 송이마다 모두 절창입니다.
예. 그래서 절명시가 된 겁니다. 절명시. 어떤 새는 죽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한다고 하죠. 아마 시인들도 그렇게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절명시, 정말 아름다운 절명시 한 편 남기고 죽는다면 그 또한 그 죽음이 가치가 있지 않겠나, 에?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쪽 보겠습니다. 꽃. 꽃에 관한 시가 계속되죠. 꽃을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변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흔히 하는 말이 뭘 써야 하느냐. 남이 다 쏟을 게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자, 여기 제가 짧은 시편들로 꽃에 관해서 꽃을 주제로한 소재로한 시편들을 여러 개 들고 나왔더라고요. 제 시 중에는 긴 시들도 있는데 꽃에 관한 시들도 이거 말고도 여러 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누가 나오다 먼저 꽃에 관해서 다 써서 나는 쓸 게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다르게 보고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관점에서 보는 꽃을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꽃은 또 다르게 보는 꽃이에요. 위는 생, 아래는 사. 이 말은 꽃이 피었을 때는 위죠. 꽃이 달려있으니까 나무에. 예, 위는 생, 살아있다는 겁니다. 생, 꽃이고. 아래는 사, 떨어지면 죽음이에요. 예, 아래는 사, 죽을 사쳤다네요. 예. 위에는 보면은 지척간의 죽음으로 질 때. 생과 사가 그야말로 지척관이에요. 지척관. 멀리 떨어지고 아득한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건 바로 지척관. 지척이라는 말씀, 말 아시죠? 바로 가까이 있는 것을 지척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죽고 사는 거. 생과 사가 바로 지척관이에요. 멀지 않아요. 바로 나무 위에 있을 때는 생이고 땅에 떨어져 있을 때는 사는 죽음인 거예요. 사. 지척간의 죽음으로 질 때, 이 마지막 3년에 이제 이 시에 뭐 절구랄까 그런 겁니다. 꽃상여로 제 죽음을 운구한 곳. 꽃상여로 제 죽음을 운구한 곳.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꽃상여. 우리가 사람 죽으면은 아주 이제 상여로 운구를 한다네요. 그 산에 가서 이제 무덤을 만들고 하는데 그때 꽃상여로 하면은 그 호강, 호상이에요. 호상. 보통 이런 상여가 아니고 꽃으로 만든 상여. 그러니까 이제 아주 호상이라고 하는데 꽃은 어차피 지가 꽃이니까 생에서 죽음으로 떨어질 때 그게 바로 꽃상여 자체다 이거죠. 그래서 꽃상여로 제 죽음을, 자기 죽음을 운구한, 운구라는 말은 죽음을 운반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운구하는 꽃. 예, 아름답죠. 여기 꽃은 상당히 그 미적 감각이랄까요? 미의식이 들어있는 그런 작품이죠. 예, 이 작품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시인들이 좋은 시편을 추천을 해서 이렇게 잡지 시기기도 하고 그렇게 한 시입니다. 자, 장미가 또 나와요. 이게 또 꽃이죠. 장미 한번 보겠습니다. 장미. 한잎, 한잎. 저 내리는 붉은 장미꽃. 일편 단심이 바닥에 떨어져 밟힌다. 예. 한입 한입 저 내리는 장미는 송이째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입씩 저요. 한입 한입 저 내리는 붉은 장미꽃.
장미가, 5월에 장미가 질 때는 아주 길바닥이 붉을 정도로 카펫 깔은 것처럼, 붉은 카펫 깔은 것처럼 붉어요. 그렇게 붉게 지는데, 저 내리는 붉은 장미꽃, 일편단심이 바닥에 떨어져 밟힌다. 그 장미 붉은, 한 점 한 점 그 붉은 것을 일편단심으로 본 거죠. 예. 일편단심이 바닥에 떨어져 밟힌다. 내가 걸어갈 때, 그 장미의 그 일편단심을 밟고 걸어가는 거죠. 그런 것을 쓴 시편입니다. 자, 여기 늘 하다가 그 깜빡잊고 넣은 꽃이 가는 시가 또 하나 있어요. 제비꽃. 제비꽃.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필기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여백에다가 제비꽃. 제가 이제 암송을 하겠습니다. 제비꽃. 산 사람도, 1년입니다. 산 사람도 2년 넘기 힘든 3년 얼음. 산 사람도 넘기 힘든 얼음산. 1년, 2년, 3년입니다. 1행, 2행, 3행이죠. 2년이 아니라 1행, 2행, 3행. 산 사람도 넘기 힘든 얼음산. 2년. 이연 봄은 맨발로, 이연의 일행 봄은 맨발로 넘어왔다. 그 이연 이행, 이연 오행으로 된 짧은 시죠. 제비꽃. 산 사람도 넘기 힘든 얼음산, 봄은 맨발로 넘어왔다. 제비꽃입니다. 무슨 얘기 있는 거? 제비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산 사람이라는 것은 산에서 산 사람, 즉 화전민이라든지 또 산에서 그 신만이라든지 또 전문 산악인 등산가들, 또 산 사람이라면은 빨치산들, 예전에 빨치산들, 또는 그 산을 타고 산을 직업으로 산 푸는 사람들은 산사람을 하죠. 화전민, 화적대, 역시 산사람. 그런 산사람도 넘기 힘든 얼음산.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 생각하면 되겠죠. 거기 수천, 뭐, 수백, 아니죠. 수천 메다가 되는 중봉들이 좋은 그 산악지대, 겨울에는 완전히 얼음으로 죽입니다. 그런 산을 봄은 맨발로 넘어왔어요. 산 사람도 넘기 힘든 그런 산. 넘어와서 뭘 했습니까? 제비꽃. 네, 꽃을 봄은 맨발로. 봄이 구두 신고 오나요? 장화 신고 오나요? 아니요. 봄은 맨발로 넘어와서 꽃을 피웠어요. 제비꽃.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절창으로 생각하는 제 그 대표작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번에 또 그 한국문인협회에서 서울시에 이 작품을 보내갖고 이게 선정이 돼서 지하철에 게시되는, 게시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원고료 받을 통장을 적어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서울시는 좀 여유가 있나 봐요. 한 편 하면 10만 원 정도. 10만 원도 작다니까요. 이 제비꽃은 그러니까 부드러운 강철 같은 그런 겨울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봄이다는 이야기죠. 예.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자연의 어떤, 자연 순리의 어떤 위대함, 그런 것을 나타낸 그런 시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꽃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이따가 질문 시간이 끝나고 함께 풀어볼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낙화 아시죠? 꽃에 관련된 낙화. 진꽃, 낙화. 낙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짧은 시를 한번 써보세요. 낙화. 그래, 제가 쓴 낙화하고 여러분들이 쓴 낙화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우리가 공부가 되도록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시제를 드립니다. 낙화. 짧은 시 한 편. 네. 촌철의 시 한 편. 자, 그 다음. 허기라는 작품이 나오네요. 허기. 부제가 초승달입니다. 초승달. 초승달 아시죠? 초승달은 아직 해가 완전히 뭐 어둡기 전에 서쪽 하늘에 떠 있는 달입니다. 네. 허기. 이 초승달하고 허기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빈 접시 하늘. 하늘도 흙이 지는 봄날. 자, 초승달을 빈 접시로 봤죠? 네? 맑은 하늘에 빈 접시 하늘. 초승달 모양이 빈 접시 같아요. 그렇죠? 빈 접시. 맑은 하늘에 빈 접시 하늘. 그런데 때는 봄날이라, 봄날. 봄은 우리 전통적으로 좀 춘궁기라고 해요. 춘궁기. 그 흙이 지는 때가 바로 봄날이에요. 네. 그때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 이해가 훨씬 더 다가올 겁니다. 그 느낌이. 맑은 하늘에 빈 접시 하나. 또 있어요. 빈 접시 하나. 하늘도 흙이 지는 봄날. 하늘도 흙이 사람은 물론이고 하늘 아래 모든 생물들은 물론이고 하늘도 흙이 지는 봄날. 그래서 하늘이 빈 접시를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네. 흙이. 촌철의 시인데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인식을 심어줬습니까? 네? 네. 그럼 이게 이제 활인의 시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초승달을 볼 때 이 시를 떠올리고 흙이 진 봄날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온 보람이 있는 거예요. 다음 시는 물의 도, 물의 길, 그런 뜻이죠. 물의 길 또는 물의 도. 도라는 것은 공자가 말한 그런 도, 유교의 어떤 도,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 그런 의미의 도입니다. 단순히 물의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도로 성화된 그런 물의 길이에요. 도가 된 물의 길. 왜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물의 길을 도로까지 성화할 수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만 흐름으로써. 물 그렇죠? 물은 결코 높은 데로는 흐르지 않아요. 낮은 곳은 흐르죠. 거슬러 오르는 수가 없이, 예. 거슬러 올라가려 하면, 높은 곳 상류로 물이 거슬러 올라가려면, 오르려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물은 낮은 곳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거슬러 오르는 수가 없이, 먼먼 바다에가 닿게 되었습니다. 먼먼 바다에가 닿는다. 그렇죠? 물은 아래로만 흐르는 것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흘러요. 그것을 오르는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낮은 곳으로만, 여기 낮은 곳으로만 흐른다는 것은 몸을 굽힌다는 것, 몸을 낮춘다는 것, 겸손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몸을 낮춰서 몸을 굽히고 아래로만 높은 곳으로 가려 하지 않고 아래로만 걸음으로써 거슬러 오르는 수가 없이 어디가 닿습니까? 물이 목표하는 물의 고장, 네? 바다로, 바다에 닿는다는 겁니다. 네. 그것이 물의 도가 된 거죠. 물의 길이 될 뿐만 아니라 물의 도가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람의 삶도 이런 물의 도를 닮아야 하지 않을까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시인이라는 시편이 나오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인 배터리가 나가면 별에 접속하여 충전하는 사람. 시인이 어떤 사람이냐? 시인 배터리가 나가면 별에 접속하여 충전하는 사람. 맞나요? 아, 이런 시 좋겠죠. 네. 배터리가 나가면. 자, 여기서 배터리는 자기 삶의 배터리, 자기 정서의 보관, 네? 자기 영혼의 배터리, 자기 감정의 배터리, 자기 창작의 에너지. 그런 배터리가 나가면 전기 플러그에 자기를 연결해서는 충전이 안 돼요. 우주에, 즉 별 같은데 자신을 접속하여 충전해야 해요. 우주에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삼세끼 밥 먹고 뭐 영양제 먹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받기도 하지만 정신적인 에너지는 우주에서 받아야 해요. 또는 다른 사람한테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영혼과 정신에서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별에 접속하여 충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에너지를 받는 데가 중요한 데가 우주 마음을 가만히 정신을 가둬놓고 집중하면 우주의 어떤 기가 느껴져요. 우주의 기를 내 안에 흡수함으로 해서 다시 새로워져요. 안에 어떤 내적 충분히 이루어지면서 아주 원기가 회복되고 에너지가 들끓어요. 내가 어디선가 얘기한 바가 있는데 저는 천둥치고 천둥이 울고 번개가 치고 캄캄하게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사방이 얻어들 때 쏟아지는 빗줄기 엄청나게 좋아요. 왜? 그럴 때 자연의 에너지, 우주의 어떤 엄청난 폭력 이런 것을 느끼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받아요. 그때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요. 열심히 걸을 수도 되고 아니면은 밖에 뛰쳐나와서 제가 20대, 30대는 그랬어요. 그냥 빗속을 뭐 우산 같은 이런 거 없이 뛰쳐나와요. 그래서 막 달리기도 하고 산으로도 가고 높은 데 올라가면 멀리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고함도 치고 그 이제 그게 바로 우주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교감하는 거.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받는 게 음악이에요. 음악. 음악을 통해서 굉장한 에너지를 받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 특히 이제 라우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1악장 이런 거 들으면요 아주 전율이 그냥 깔아앉았다 봐도 확 대살나요. 소생한 거 있죠. 여름에 시들었던 풀들이 확 소나기를 맞고 싱싱해진 거죠. 그러니 내가 늘 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작가의 서재 저게 녹화를 했잖아요. 인터뷰하면서. 근데 하고 난 영상을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감동 놀랐어요. 어, 내가 청년이 아니구나. 거짓말 하세요. 아, 난 청년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청년 먹고 수준이니까. 청년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니, 감동 놀랐어요. 그러니, 근데 이제 내가 전에는 저렇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작년 그 10월부터 이제 그 건강이 안 좋아갖고 12월에 그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어요. 즉, 뭐 큰 수술이죠. 수술을 받고 지금도 이제 그 치료 중이에요. 그 진료 받고 약을 먹고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어요. 아, 그래서, 야, 내가 상당한 어떤 건강상의 예, 손실이 있었구나. 그 인터뷰 영상을 보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회복해서 다시 청년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몸무게가 무려 10kg나 빠졌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죠. 네, 시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 다음 글자가 나와요. 글자. 이것도 시인과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글자.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게 전 뭡니까? 작작. 예? 작작이라고 그러세요? 작작? 이게 뭡니까? 귀족 칭호죠. 귀족. 귀족이 자기 이름이에요. 공후백자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전 귀족들입니다. 귀족은 신분 자체가 아주 귀족 계급이니까 특권을 갖고 있죠. 예. 그런데 이 모든 귀족 위에 걸작이 있다. 걸작. 걸작은 뭡니까? 작품입니다. 예? 예. 뼈하는 작품이 걸작이죠. 예. 걸출한 작품. 이 모든 귀족 위에 글자가 있다. 이 글자를 누가 써요? 시인이 씁니다. 네? 작가가 쓰고. 자, 우리는 귀족 위에 있다는 거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작 부럽지 않아. 후작 전혀 아니야. 백작 아무것도 아니야. 자작 남작 저 안에 있어. 왜? 그 위에 있는 글자를 쓰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데 시인은 이 정도의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죠? 네. 시인이 귀족보다 못하나요? 아니에요. 시인이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권력자, 대통령보다 못하나요? 아니에요. 대통령 5년 하면 끝나요. 욕을 가장 많이 얻어먹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맞죠? 네. 잘하나 못하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그런데 시인은 작품을 통해서 독자들과 교감할 수 있고,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독자들의 성원을 받을 수 있고, 독자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전국에 찐팬이라고 그래요. 찐팬. 찐팬을 좀 갖고 있어요.
자주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 아주 거기서도 또 에너지를 얻어요. 행복하죠. 귀족 따위 전혀 부럽죠. 자꾸만 완성하면 하는 무상의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런 자부심이랄까요?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분에서는 내가 나도 한자리를 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나 자신을 완성해왔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 비상구. 이 비상구 자 가장 짧은 칠편입니다. 딱 한 줄이죠. 비상구. 여기서부터는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맞나요? 비상구.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비상구. 비상구에서 어떻게 가라? 저기 비상구 표시 있죠? 저기 비상구 사람이 나가는 비상구 표시. 저기 날아갈 수 있나요? 계단이랄게요. 비상구는 보통 보면 뒷문. 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문이 비상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상구의 비상은 비상하다 갈 때 비상하다는 말이죠. 비상. 날아가는 거. 비행기가 하늘로 공중으로 붕 떠서 나는 거죠. 비상하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한 곳에서 아주 빠르게 승진하거나 뭐 정말로 날아갈 정도의 어떤 역할을 할 때 비상한다 그래요. 비상. 여기 비상구는 그런 의미의 비상구예요. 비상하다. 날아간다는 거. 그러니 여기서부터 날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비상구라면은 내가 어떤 위험에 닥쳤을 때 공경에 처했을 때 필요한 게 비상구죠.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필요한 게 비상구인데 그 비상구는 진짜 날아갈 수 있는 비상구예요. 그런 의미를 가진 비상구. 우리는 누구나 다 비상구가 필요해요. 비상구, 자기 비상구는 자기가 스스로 말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터질 때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비상구는 이거야. 보통 보면은 뭐, 목돈이 좀 든 적은 통장 같은 그런 거겠죠. 그런 것도 비상구가 되고, 나는 나의 건강이 비상구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끈기가 내 비상구가 될 수 있고, 나의 용기가 나의 비상구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비상구가 없으면 비상구를 준비해 놓으세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청빈. 이것도 이제 문화관은, 또는 선비. 하고 관련된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빈. 청빈이라는 말은 아주 그 가난하긴 하되 맑은 가난 그런 의미예요. 청빈. 맑은 가난. 구차하게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맑은 가난. 정말로 대대하게 돈 많은 것보다는 지저분한 부자보다는 청빈한 게 훨씬 낫겠죠. 맑은 가난이 훨씬 나아요. 네. 청빈. 저녁 노을을 고추장 삼아 맨밥을 비벼 먹다. 어때요? 저녁 노을을 고추장 삼아 맨밥을 비벼 먹다. 네. 가난하면은 저녁 노을을 고추장 삼아서 맨밥을 반찬이 없어도
밥만 있으면은 맨밥을 저녁 노을에 비벼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청빈의 자세이고 지은의 자세다는 겁니다. 네. 맑은 강함. 죽은 새야말로 진짜 새이다. 영어로 말하겠습니다. 맞나요? 죽은 새야말로 진짜 새이다. 왜? 영혼은 얼마나 바빴어. 영혼이 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새다. 이 말도 틀린 말 아니죠? 네. 솜철이시. 그 다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라면. 라면. 라면인데 어떤 라면이 있냐? 한끼 라면. 한끼 라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너와 나. 우리 함께 라면. 네, 그래요. 우리가 서로 뜻이 맞고 마음이 맞으면 우리 함께 라면, 함께 먹는 라면만큼 맛있는 라면이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사랑하는 연인하고 먹는 라면, 함께 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혼자 라면보다 함께 라면이 더 맛있어요. 가치와 바치라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얘는 글자가 딱 몇 자입니까? 일곱 자. 열세 자네요. 네. 딱 열세 자. 이거는 그거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라는 하이쿠보다 더 짧네요. 네.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이 동음이어 비슷하게 를 활용한 말놀이 시예요. 말로서 놀이라는 거죠. 그러나 의미가 있죠. 가치 있는 것, 아까 우리 함께 라면처럼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기보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독자와 저와 같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다. 그런 의미도 되겠죠. 네, 가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누구랑 함께 있을 때 가치 있는 일이 돼야 돼요. 네? 집에 가서 집에 그 누군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같이 있을 때 가치 있는 일이 돼야 되고 또 누구와 약속해서 만날 때 가치 있는 일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심술이라는 시가 나오죠. 심술. 재밌어요. 세상 술 가운데서 가장 독한 술. 심술에 취하면 깨어나기 힘들지. 맞죠? 심술이라는 술 아세요? 심술이라는 술. 맛봤어요? 네? 네. 내가 심술을 뿌릴 때도 있고 심술을 당할 때도 있고 세상에서 술 가운데 온갖 술이 많은데 술 가운데 가장 독한 술이 심술이다. 이 심술이 취하게 되면은 심술을 뭐 그냥 조금만 맘만 보고 게임은 괜찮은데 심술이 취하면은 이 곤란해요. 깨어나기 힘들어요. 계속 심술을 부려요. 이런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기도 참 힘들어요. 네. 심술이라는 술은 안 마시는 게 좋다. 결론입니다. 자, 그다음 허공도 짚을 게 있다. 허공도 짚을 게 있다라는 제 시집 제목이 하나 있죠. 허공도 짚을 그 시집의 표제십니다. 허공도 짚을 것이다. 허공이 어떻게 짚을 것이죠? 이 허공이 무슨 짚을 것이겠어요? 이게 이제 비유죠. 예. 넘어지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라.
하고 뭔가 짚을 게 있다. 와, 좋아요. 네. 넘어지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 하고 뭔가 짚을 게 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넘어지는 순간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손을 내밀려면 뭔가 짚으려고. 그런데 실제로 허공도 짚을 게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넘어지는 순간에 손을 내밀어보세요. 짚을 게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포기에 관해서는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음 또 그 얘기 한번 미루기로 하고, 다음 배라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예. 배 아시죠? 예. 어떤 배요? 먹는 배. 먹는 배. 바다의 배. 예. 예. 추석에 많이 선물하는 그게 예. 배죠. 예. 제가 쓴 시 중에 그런 시가 있어요. 다른 시 중에 올 추석에 가장 인기 있는 선물은 배라고 배라고 합니다. 제목이 조선 강국의 뉴스예요. 조선 강국. 우리나라 조선 강국 때문에 배 조선이라는 게 배를 만드는 게 조선이잖아요. 우리나라 조선 강국이에요. 뭐 압도적으로 1위예요. 이제 올 추석에 가장 인기 있는 선물은 배라고 한다. 그게 이거 거기에 배는 먹는 배고 제목에 배는 조선 강국의 뉴스. 이게 이제 동미어를 활용한 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물 위에서 타는 배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 가로놓인 바다도 배를 띄우면 길이 된다. 바다가 길이 돼. 바다가 길이 된다는 건 수긍할 수 없죠. 그러나 배를 띄우면 바다가 막 길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육지를 걸어서 땅끝까지 갔어. 해남이 땅끝 가보셨어요? 네. 네, 해남에 가면 땅끝이 있어요. 우리나라 땅끝 마을. 땅끝이 있고, 거기 이제 표지석도 세워놨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왜? 바다. 우리 앞에 바다가 가로놓여서. 그러니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러나, 배를 띄우면 그 바다도 길이 된다는 거죠. 동의합니까? 네.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고 살리는 거예요. 촌철살인의 시는 촌철팔인의 시가 됩니다. 횡단보도라는 또 이현자의 시가 나왔습니다. 횡단보도. 인생의 긴긴 여정에도 때로 횡단보도가 나온다. 아, 이거 참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죠. 정말로 먼 길, 고든 길을 길을 가야 어딘가를 갈 수 있는데 횡단보도가 나와 때로 그러면 그 횡단보도를 걷으면 바로 그곳에 닿을 수 있는 인생의 긴긴 여정에도 때로 횡단보도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가 길을 갈 때 횡단보도가 나오면 저 끝까지 가서 돌아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중앙로를 해도. 근데 횡단보도를 걷으면 바로 거동시장에 갈 수 있어요. 횡단보도 없으면 이 길 돌아서. 인생에도 그런 횡단보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자. 희망을 갖고 살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제 지구연을 마지막, 준비한 마지막 시편입니다. 지구연을. 죽고 죽어 마침내 고요해졌다.
지구요는 그렇겠죠. 지구요는 언젠가는 이 지구의 모든 생물들이 죽을 것이다. 지구요는 마침내 지구가 멸망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건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화성으로 가는 게 뭐 대체 지구를 탐색하고 있잖아요. 찾고 있잖아요. 언젠가 지구의 수명이 다하는 거예요. 지금 땅 속에 지구 마그마 용암이 식을 때 죽게 돼 있어요. 지구에는 그때 남아있는 인류 죽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죽어 마침내 고요가 된다. 자, 그러면은 고요해지겠죠. 적막해지겠죠. 그런데 여기 고요해지겠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시끄러운 세상이 끝난다는 거죠. 어? 인간들의 떠들고 방자하고 방종하던 인간의 모습들이, 인간의 시끄러움이 끝나고 마침내 고요해 된다는 거. 예. 지구의 어느 날, 우주의 어느 날도 되겠습니다. 제가 손철의 시, 살인의 시, 활인의 시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이제 이야기는 대충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까 낙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손철의 시를 한 번씩 써보자고 했습니다. 이제 질문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고 답변할 시간을 갖는데 그동안에 준비되시면은 저한테 그거를 아니 손들고 제가 지명을 하면은 그 시를 읽으면 돼요. 예. 질의, 예. 제가 읽어보는 건데. 아니 질문도 딱 받겠습니다. 질문. 예. 질문을. 네. 저는 우리 박광희 우리 특히 아동문학가로서 동시를 쓰는 시인으로서 훨씬 많이 기억하고 또 동시집은 많이도 봤습니다. 특히 그 참 좋은 풍경, 나는 왕이다, 그 다음에 참새 한자공부, 그 다음에 동시선집을 보니까 그 박시 문학가들은 인생이 다 자세하게 본인의 스스로 자세했는데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근데 그거 보면은 이제 밭을 하는 참 대단한 용기로 밭을 하는 장면이 오는데, 야 어떻게 밭을 어떻게 했을까? 정말 대단한 생각 하셨는데 짧게 어디서 어떻게 했으면 참 그 밭을 내서 새로운 참 위대한 시인이 탄생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는지. 네. 그래서 질문을 해드리고 합니다. 네. 대기사님. 예. 거기 제 동시선집이 갓줄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네.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어딘가 쓰긴 썼어요. 제가 몇 군데 쓰긴 썼는데 이제 제가 쓴 내용은 진정으로 작가가 되고 진정으로 시인이 되고자 한다면은 갓줄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가출은 여러분들 실제로 집에서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가출, 정신의 가출, 시의 실업의 가출을 얘기한 겁니다. 이제 실제로 가출할 수 있다면은 가출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가출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은 가출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실제로 가출도 감행했어요. 가출하고 그래서 출가를 했다고 제가 썼습니다. 가출을 했다기보다는 출가를 했어요. 출가가 나왔는데 예. 예. 어디로 출가를 했느냐. 문학이라는 사원, 문학이라는 절, 시라는 사원으로 출가를 감행했죠. 그래서 그 출가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제 집을 떠나서
가출을 한 바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문학의 모동을 걸고, 마침내 가출을 감행을 해서, 문학의 사원으로 출발을 해서, 그 신도가 됐죠. 문학의 신도.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한 가장으로서, 가장의 책임이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뭘 시에 몰두 하고 싶어도, 문학에 전력 투구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늦춰지는 거예요. 문학에 집중하는 거. 오로지 문학에만 열중하는 거. 늦춰지다가 그게 무려, 그건 이제 60이 될 때까지, 회갑이 될 때까지 늦춰졌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족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선언을 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내가 집에 못 있겠다. 즉, 가족과 함께 생활 못 하겠다. 나는 이제 집을 나간다. 가출. 그래 보니까 나는 이제 출가한 거죠. 내가 문학으로 출가하니까 그렇게 알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좀 봐달라.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이제 준비된, 제가 그동안 문학을 하기 위해서, 시를 쓰기 위해서, 소설을 쓰기 위해서, 동화를 쓰기 위해서, 시조를 쓰기 위해서, 많이 노트한 거, 자료를 싸들고, 이제 집을 떠났어요. 근데 집에서는 출가를 인정 안 해요. 가출해도. 가출했다고 하는 거죠. 이 가장이 말이지. 다 내 편이 지고 가출했다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10년을 제가 집을 떠나서 작품을 썼습니다. 절에도 가가 있고, 또 바닷가에도 가가 있고, 또 시골, 어떤 그런 이제 한적한 곳에서도 가 있으면서 오로지 문학에만 몰두했어요. 그 전에도 많은 이제 작품들을 준비하고 써오고 했지만, 그러니까 불과 그렇게 그 10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책을 내기 시작했는데, 첫 책이 그러니까 뭐 하여튼 책을 내기 시작하고 그건 10여 년 만에 지금 33권 책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그냥 의식부시 취미로 재미로 뭐 가출하고 한 게 아니고 진짜 문학으로 출발을 한 거죠. 중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삭발하고 절로 들어가서 시작하듯이 수행하듯이 이제 그런 자세로 가출하고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아 이제 됐다 해서 이제 작품을 세상에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그 쓸 게 많고 또 준비된 것도 많고 그래요. 원래 놀랍게도 제가 투병 생활 중에서도 책을 다섯 권 냈어요. 아직 한 권이 안 나왔는데 다음 주에 나온대요. 다음 주에 나오는데 거기 달빵이라는 동시집이에요. 달빵. 선생님 제가 동시집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제 동시집은 거의 매년 한 권씩 내다가 이번에는 3년 만에 내는 동시집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동시집인데 한번 구해서 한번 보십시오. 새로운 어떤 면모랄까 그런 것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답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그때 나이가 40대였습니다. 60대요. 네. 40대가 뭐 회사 다 접었다 이런 거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니요. 네. 누가 또 질문했습니까? 대학생. 네.
선생님 뭐 시인들 참 고맙습니다. 좋은 거 잘 들으셨어요. 근데 제가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짧은 시 쓰는 걸 좋아하는 거죠? 선생님 그걸 잘 어딘 거 봐봐. 네. 오늘 이제 소개된 게 전부 거 짧은 시. 네. 뭐 다른 데 가서 올라갈 때 못 봐도 내려갈 때 다 보였다 한 그런 두 줄씩도 있던데. 네. 선생님 전부 다 짧은 시거든. 네. 제가 긴 거를 한번 접해 봤으면 내가 같이 섞어 적었으면. 네. 이 오늘 시 이제 강의 제목이 촌철의 시라서 짧은 것만 예를 찾았고 제 시집을 보면은 긴 시도 많죠. 근데 성향이 경향이 짧은 시를 좋아합니다. 짧은 시를 좋아합니다. 근데 진짜 뭐 남말 풀이 같은 것도 시다 그죠? 어떤 근데 네. 미술도 난해한 것만 그렇고 추상적인 미술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설명 없이 무대로 이렇게 독자들이 마음대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그 독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할 때는 선생님보다 훨씬 좋게 해석도 할 수 있고 또 안 되게 해석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또 다 설명을 해주시면 선생님 마음은 잘 알겠는데 또 그런 면도 있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목에 따라서 원문으로 쓰는 게 좋은지 산문으로 쓰는 게 좋은지 이건 분명히 뭐 구분하기도 어렵지만 어떤 그 주제에 따라서는 또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지요. 제목에 따라서 뭐 그런 건 뭐 원문이 산문이 그런 건 뭐 아닌 것 같고 아 선생님은 그렇게 안 느끼고 예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내용에 따라서 원문으로 쓸게 있고 산문으로 쓸게 있고 그렇죠. 그럼 만약에 횡단보도 같으면 제 생각 같으면 네. 내가 횡단보도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데 어떤 사건을 산문으로 쓰면 그와 다른 거 이런 생각도 당시 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네네. 네. 예,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산문 쓰시면 되고 저는 이제 제가 횡단보도를 쓴 것은 이제 아까 설명한 것들입니다. 인생의 긴긴 여정에도 때로 횡단보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렇게 짧게 짧게 써도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 거 같아요. 짧은 시가 네, 대체적으로 환영받죠. 네. 요새는 또 이상하게 산문 같은 긴 거를 시락하고 내놓고 손님 옷을 신고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 네. 이사님들. 아, 선생님 그 시 중에 불빛 하나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제가 오늘도 오면서 선생님 책을 넘기자마자 12월의 장미가 다 나오고 저번에도 제가 이제 불빛 하나라는 그 시를 보고 내가 이 사람은 살면서 인생이 자꾸 막막할 때가 있어요. 막막하고 뭔가 이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또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데도 뭐 도움을 주지 않을 때 뭐 하여튼 살면서 인생에 대한 그럴 때 이 불빛 하나 이 시를 딱 읽은 그 딱 읽으니까 많이 참아다는 게라 그러면서 이제 아 이제 불빛 하나를 찾아가면 모든 게 환해질 수 있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전개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불빛 하나를 보고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떤 뭐 다른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뭔가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럼 지금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불빛 하나는 제 첫 시집 87년도 1987년도에 나온 첫 시집의 표제시입니다. 표제시인데 그는 그때 이제 저한테도 아주 절실한 그런 시였어요. 상황이 정말 먼 곳에 불빛 하나가 있어서 살아갈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어때요? 이제 한밤에 겨울밤인데 밤을 견뎌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먼 곳에 있는 불빛 하나를 보고 그 밤을 견딘 거예요. 만약에 그 불빛 하나까지 없었다면 그 긴긴 겨울밤을 한 데서
추위와 싸우면서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따뜻한 불빛 하나를 보고 사람이 그 마음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게 불빛 하나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죠. 제 시에서도 그런 의미로 썼고 그한테도 상당히 위로가 된, 위안이 된 그런 시였어요. 네. 직후에 오늘 날 읽으면서 저는 이제 마침내 보유해졌다 이 부분이 죽음을 뜻하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한마디로 보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나 하니까 아, 지구가 완전히 그래가지고 만약에 죽음으로 해석이 된다면 그건 아니라 우주의 저 같은 경우는 우주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듯이 그래 너 남겨 나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이 그 말씀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거기 뭐 이거는 이제 그 종교적인 관점보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은 언젠가 지구가 멸망하겠죠. 지구가 영원하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네. 네? 네 저는 지구는 영원하라고 죽는다고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니 지구가 없어지는 걸 과학적으로 지금 과학관에 가는 대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하는 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 그거는 이제 동계 문제고 이제 그 지구가 뭐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게 이제 그 뭐 우리 과학적으로 이야기가 되죠. 그게 다시 문명이 건설되고 뭐 하자면은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해야 될 거예요. 화성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그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죽고 마침내 고요한 날 어떤 날을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상. 상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네. 이제 저도 네. 한 가지 더 나와서 딱 수고해야 되는 건데 궁금한 게 자체가 없는데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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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 얘기 한번 좀 써. 예. 저희가 쭉 선생님이 한 거를 봤는데 이 시가 그냥 읽으면 안 돼갔어요. 속을 들이보고 이거 생각해야지 아 이게 멋있다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비상구예요. 근데 이 비상구가 여기서부터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비상구가 많이 생기면 좋을까요? 비상구가 날아갈 때가 많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딱 한 번만 비상구 주면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인생이. 네. 저는 많은 비상구를 원하고 그리고 선생님 시는 절대 이렇게 흘러가는 걸로 보면은 느낌이 없어요. 저지고 보고 씹어 보고 응? 짜봐야지만 아 그때서 감동이 와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한번 하루 못했는데 제가 동시지 선지를 읽다 보니까 거의 이래 해석이 되는데 반만 하나가 네. 이 뜻이 무엇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해여일 하는 동시가 있지요? 네. 해여일. 네. 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네. 해여일 박방희. 동무들과 그글에 나가 해바라기 시 까먹어요. 시 안에 들어앉은 햇빛도 까먹어요. 잇새에 끼인 햇살이 저물도록 반짝여요. 그런데 참 그게 아주 그 참 좋은 감정이 일어나는데 요 해영일의 뜻이 뭔가 해요일, 일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면 일요일. 아,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거
찾은 백과 배사에 자료도 없고 아, 무엇입니까? 해를 먹는 용인가? 아 일요일은 일요일은 해일자. 예, 아 그렇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을 마치고 숙제 낸 거, 자 자기가 쓴 거 한번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짧게 쓰려고 노력 했거든요. 낙타. 한때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다.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은 다 떨어진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잘 썼었네요. 네. 떠요. 네. 앞에. 낙하 김대리 호박꽃이 떨어지니 호박이 자란다. 호박꽃이 떨어지니 호박이 자란다. 네. 네. 맞는 말씀이고. 낙하 낙심하는 마음은 꽃을 지게 한다. 낙심하는 마음은? 꽃을 지게 한다. 꽃을 지게 한다. 네. 예, 예.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낙화 떨어지니 꽃으로 피어났다. 떨어지니 꽃으로 피어났다. 선생님 저는 시라고는 안 쓰고 사람인데 이 시가 되고 네. 낙화 보고 슬픔 낙화 보고 영리는 좀 낙화 보고 이별 생각 이어져가 그러나 도리어 새로운 탄생 내년의 꽃이 새롭게 돌아오는 알고 있기 그 시가 됩니까? 네, 그 조금 따듬는 시가 되겠습니다. 낙하 낙하 부부제 사고꽃 건순치 꽃비가 내린다. 비 맞은 아이 한박 웃습니다. 네. 낙화 권정규 쿵 아프겠다. 가냘픈 꽃잎 떨어지는 소리 쿵쿵쿵 쿵, 쿵. 내 마음도 쿵 떨어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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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잘 쓰셨네요. 네. 다 이제 발표하셨어요? 또 있나요? 네? 이 배꼽 들고 네. 낙화 권태영 한때는 꽃 피었을 너 떨어진들 꽃 아니까 피고 지고 되돌아가는 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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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이 뭐 모두 다 시인이네요. 네. 네. 내가 금방 내는 숙제 이렇게 좋은 촌철의 시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쓴 이제 낙화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낙화 한 번은 피었던 꽃이다. 활짝이 다녀간 꽃 한 번은 피었던 꽃이다. 1년입니다. 한 번은 피었던 꽃이다. 2연 1행, 활짝이 2행, 다녀간 꽃. 마음에 드세요? 한 번은 피었던 꽃이다. 활짝이 다녀간 꽃. 네. 맞죠? 네. 이 낙화를 긍정적으로 본 겁니다. 떨어진 것을. 그 뭐, 낙화가 됐으니까 슬픔이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은 피었던 거죠. 한 번은 피어났던 거죠. 한 번은 피었던 거죠. 그것도 활짝이 다녀가는 거죠. 또 우리 인생도 그러면 괜찮잖아요. 우리가 늙고 노쇠하고 병들고 죽을지라도 우리 인생이 한번 피었으면 된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거죠. 한때 나도 활짝 피어났던 꽃이다. 이런 의미로 쓴 낙화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치면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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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